있으니까 브라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브라질에는 3,299종의 동식물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는 평가된 전체 16,645종의 19.8%를 차지합니다. 이것이 브라질 지리통계소가 지난 5일 발표한 2014년 브라질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의 생태계 개정 조사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. 현재 브라질에서는 49,168종의 식물과 117,096종의 동물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총 4,617종의 식물상과 치코 멘데스 생물보존센터와 히어드자네이로 식물원의 국립식물원보조센터에 의해 등록된 12,262종의 동식물을 분석했습니다. 보존상태에 대해 그들은 각각 인식된 전체종의 11.26%와 10.13%를 나타냅니다. 치코 멘데스 생물다양성 보존센터는 브라질 환경부의 행정부서입니다. 환경운동가 치코 멘데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. 연구에 따르면 분석된 종중 0.06%는 멸종, 0.01%는 야성에서 멸종, 4.73%는 심각한 멸종위기, 9.35%는 멸종위기, 5.74%는 취약, 3.98%는 거의 멸종위기에 처해 있고 62.82%는 덜 걱정스러우며 13.33%는 불충분한 데이터로 분류되어 더 많은 평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. 취약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한 범주의 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 대서양님은 절대수량과 비례 모두에서 가장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군계였습니다. 다음으로 멸종위기 중 1061종, 생물군계 전체 종의 19.7%, 카팅가가 있는 세아도가 있습니다. 판파에는 194종의 멸종위기 종이 있으며 이는 14.5%에 해당합니다. 판타나오와 아마존은 가장 우려가 적은 범주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에 처한 것으로 간주되는 종의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. 각각 3.8%와 4.7%입니다. 절대 숫자로 보면 판타나오에는 54종, 아마존에는 278종이 멸종위기 종에 있습니다. 이 연구는 아마존, 세아도, 카팅가, 대서양림, 판파, 판타나오, 바다와 해양섬과 같은 생물군계에서의 발생과 환경 유형에 따라 동식물을 분석했습니다. 동일한 종이 다른 생태군계와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사라져가는 생태계, 우리 모두가 함께 보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